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타란툴라 소개 영상에서 버건디 골리앗, 타란툴라 중에서 가장 큰, 네, 종이죠. 지금 보시면 얘는 버건디 골리앗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어 놓으려고 미리, 네, 해 놓은 거라 지금 보시면 엉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까져서, 네,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등에도 먼지가 쌓였네요. 지금 먼지 쌓였는데 흠칫흠칫하네요. 네, 얘가 어느 정도 크냐 지금 보시면 핸드폰을 비교해 보시면요, 네, 네, 거의 핸드폰만 하죠. 핸드폰도 길어요. 다리가 지금 얘가 접고 있어서 그러는데 엄청 사이즈가 커요. 지금 거의 대형종, 네, 움직이자, 네, 일로 오세요. 지금 손바닥으로 비교해봐도, 네,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엄청 커요. 지금 수컷이 이만한 거고, 암컷도 얘보단 덩치는 더 커요. 예, 다리는 좀 짧을 수 있는데, 덩치는 더 커요. 나중에 암컷 영상도 찍을 거예요. 소개 영상으로 하는 거라, 네, 냥, 냥, 냥. 수컷은 공격성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암컷을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격성도 많이 떨어져서 수컷 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편해요. 네, 암컷보다는. 네. 수컷 어때요? 골리앗, 버건디. 네, 엄청나죠? 이게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이고, 이거 물려 그러네요. 네, 물지 마세요. 공격성 없다 그러는데 왜 물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데 손으로 저희는 절대로 그런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네, 손으로 잡는 거는 초보자들이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안 보여드릴 거고 핀셋으로 컨트롤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큰 애들은 지금 보시면 얘로 컨트롤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들어가서. 예, 그럴 경우는 좀 다른 방법, 예, 체육통 뚜껑이나 이런 걸로 큰 걸로 덮으시고 밑에 책받침을 밀어넣어서, 네, 그래서 들어 올리신 다음에 사육장에 넣으시는 방법으로, 네, 얘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얘는 암컷하고 한 4개월 같이 살았어요. 합방했는데, 네, 암컷 눈시저도 뺐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돌아다녀서, 네, 지금은 빼놨습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많이 건드는 것들은 지금 영상 때문에 하는 거고 많이 건들지 마세요. 네, 타란툴라는 최대한 안 건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네, 수컷, 버건디, 골리앗.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암컷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